어제 저녁 경남 창원에서 승용차 한 대가 3m 높이 언덕 아래로 떨어져 70대 운전자를 비롯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3m 언덕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78살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83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택가 도로변에서 차량이 언덕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사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운전자 20살 이모 씨 등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엔 부산 해운대구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불은 소방서 추산 8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달에 쓰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